자, 선배님, 네. 오늘이 2019년 12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네. 선배님께도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께도 그 어떤 때보다 다른 날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날일 텐데 이 시간 2019년 지금 양준일 선배님께서 그때 양준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그때 양준이니까 내 20년 전에 양준일에게 그쵸 네. 사실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그 뜻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네가 스무 살 때 그렇게 원하는 것이 네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을 적에 그 원함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네가 30대에 40대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네가 미리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네가 원하는 새로운 것이 널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아픔도 마무리되고 새로운 그 채워지는 것들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너의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고 끝이라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뜻이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20대의 양준일에게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네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너의 꿈은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너무 깊이 파묻히는 마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또 그 희망의 증거가 바로 양준일 선배님이신데요 그렇다면 2019년의 양준일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내 자신에게 네. 지금? 지금은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무대에서 우리의 이 첫 만남, 이 감사함을 영원히 품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 다시 그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